야, 야 이 미친 영화야. 진짜 이런 식으로 죽여야겠냐? 경고! 웃음소리 주의해주세요. 때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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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앤탑? 영화보다 재밌는 병맛 리뷰 구불입니다. 이번에는 JY 황님이 요청해주신 못말리는 람보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못말리는 람보는 못말리는 비행사의 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화가 진짜 좀 못 말려요. 난잡한 사생활. 야, 나 왜 이러니? 나 왜 안 움직여? 뭐야? 야, 이거 뭐 개가 고장이 났어? 난잡한 사생활과 에이즈로 명성을 말아먹었지만 한때는 톰 크루즈 뺨치던 유망주였죠. 1987년 플래툰 주연으로 스타덤에 오른 찰리 신의 코믹 연기가 볼만한 영화 못 말리는 람보 어디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0년대 걸프전쟁 때 사담 후세인은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비밀리에 인질 구출 특공대를 보냅니다. 아니 근데 사담 형은 못 말리는 비행사에서 죽었거든요. 사이너라, 사담. 근데 여기 또 나오네? 그만큼 스토리가 막장이란 얘기죠? 야야 아유 더럽다 이건. 이건 아니잖아. 특공대는 아주 친절하게 감옥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을 지나 사담 후세인의 거처로 잠입합니다. 몰래 기회를 노리던 특공대는 되려 기습을 당합니다. 이렇게 특공대는 인질을 구하려다가 인질이 되죠. 이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불리해져요. 어 근데 대통령이 못 말리는 비행사의 대장 할배군요. 여기서도 비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통령은 와이프도 내팽개치고 다시 특공대 파견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대령님은 최고의 군인 토퍼 할리를 섭외하러 갑니다. 야 뭔가 포스 쩌는데? 응?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못 말리는 비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찰리 신이 이번에는 람보가 됐네요. 도박 격투장에서 삶의 무료함을 달래던 토퍼, 강력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야, 근데 왜 과자를 발라? 저걸로 맞으면 달콤하겠는데? 야, 이럴 거면 왜 달렸니? 대령과 CIA 섹시 누님은 이런 강한 군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사는 사원에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토퍼에게 찾아갑니다. 토퍼, 컬러, 굿 투 씨 유 어게인. 예, 유 투. 근데 여자를 접하지 못했던 총각들이 죽어나가요. 대령은 토퍼를 작전대원으로 쓰려고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토퍼는 끝내 거절하고 말죠. 왜냐고요? 이미 군대에서 개고생했기 때문입니다. 땅 파고 다시 메우고 갈굼당하고 똥 치우고 한두 번 뒤질 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 너 같으면 군대 다시 가겠냐? 어우, 난 10억 준대도 안 간다. 어? 내가 아직도 악몽을 꿔.
결국 토퍼 없이 인질 구출을 시도한 대령은 인질이 되고 맙니다. 야 뭐야 저게 수갑이야 저거? 저거는 식빵 봉지 묶을 때 쓰는 끈 아닙니까? Sign the document. 와 침을 한 바가지 뱉네. 전기 고문이 아니라 팝콘 고문을 당하는데요. 왜 이렇게 잘 견디나 했더니 I've been married twice. 아 결혼 생활을 두 번 견뎠네. 그리고 토퍼는 대령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They are treating me good here. 어 은연 중에 뻑큐를 하는데. Food is tasty and nourishing. To stop your vicious imperialistic tactics around the globe. 이에 죄책감을 느낀 토퍼는 특공대에 자원하러 갑니다. 미쳤네 미쳤어. 군대를 또 가려고? 토퍼는 CIA 섹시 누님과 작전 회의를 하기로 하고는 딴짓을 합니다. 야 원초적 본능. 이 둘은 차에서부터 뜨거운데요. 이게 뭐야? 야 운전 안 하냐? 차에서 내렸어. 결국 토퍼는 작전에 투입되고 사랑의 증표로 점을 받습니다. 점이 탈부착되는 거였구나. 드디어 적과 조우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어 근데 라마다야? 라마다는 못 말리는 비행사에서 토퍼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연인이었죠. 야 근데 이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사담 후세인의 인질이 되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토퍼의 곁을 떠난 것이었죠. 토퍼는 라마다와 다시 만나자 복점을 주머니에 숨깁니다. 야 남자는 다 똑같아. 이들은 낚싯배로 위장하고 길을 떠납니다. 토퍼는 뜬금없이 도중에 아버지 마틴 쉰과 인사를 나눕니다. 87년작 월스트리트에서 둘이 같이 연기를 했었죠. 야 아버지가 카메오로 나왔었구나. 나는 뜬금없이 이 사람이 왜 나왔나 했지. 토퍼는 배에다 구멍도 내고 적들과 싸우며 강을 지납니다. 아니 이걸 나보고 리뷰를 하라고? 도중에 옷을 찢어서 치료를 해주는 라마다. 어 누님 나도 어딘가 피가 나는 것 같아요. 나도. They got me too. It's a real gusher. 이들은 굳이 힘들게 가지 않아도 될 길을 힘들게 돌아왔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드디어 적의 본거지에 도착하고 펜스를 절단하는데 왜 잘랐니 그럼? 야 토퍼의 화살을 모두 피하는 아저씨 뭐하는 거야 닭 가지고. 야 이 미친 영화야. 진짜 이런 식으로 죽여야겠냐? 드디어 결혼 두 번 한 대령님을 만나게 되고 키만 가져오면 되는데
닭으로 사람 죽이는 놈이 이걸 못하네. 드디어 키를 던져줍니다. 야, 이럴 거면 그냥 걸어서 나와. 얘는 뭔 짓을 해도 안 일어나더니 쥐 기침 소리에 깨네요. 아니, 총을 잡으라고 파리채를 잡았어. 이렇게 기가 막히게 경보가 울리고 전투가 시작되는데, 야, 영화에 이런 메시지를 또 담고 있었군요. Shooting, killing, I just I can't go on. 근데 언제까지 풀고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토퍼는 혼자서 적들을 물리칩니다. 저는 여기가 좀 통쾌하더라고요. 주인공이 절대 죽지 않는 헐리우드 영화를 조롱합니다. 야, 어차피 뭔 치킨이야. 대놓고 쏴. 총알을 던져도 죽어. 그리고 대장 출신의 대통령도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러 침투합니다. 진짜 이제 막장까지 가겠다 이거지. 토퍼는 사담과 사투를 벌입니다. 역시 초는 비싼 초를 써야 돼. 토퍼는 사담을 와이프에게서 구해준 뒤 위기에 빠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대통령 할배. 어? 죽는 거야? 야, 이 영화도 이제 감당을 못하겠는데. 이제 사담과 미국 대통령의 광선검 대결이 펼쳐집니다. Your powers are... 이건 또 뭐야? 터미네이터 2도 패러디했네요. 야, 쓸데없이 이런 건 고퀄이야. 이렇게 사담 후세인을 물리칩니다. 한편 CIA 누님과 라마다는 토퍼를 두고 싸움질을 합니다. You're looking beautiful as ever, Ramada. It was always so easy for you. 아, 이 둘이 학창 시절 때부터 앙숙이었군요. 라마다는 CIA 누님이 질투심에 조국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심판을 합니다. Because of your own petty jealousy. You're gonna pay for this. Michelle. She's our saboteur. Dexter? 어, 뭐야. 라마다의 남편이 미스터 빈이었어?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 I thought it over. I'm staying here with you. No, you're not. You're getting on that copter with Dexter where you belong. Let's just frame this up. Close it together. Put your arm around her, you know? 자신 때문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 커플을 위해 미스터 빈은 사진을 찍다가 스스로 죽어주시고 둘의 사랑을 이어줍니다. 영화가 이렇게 끝나나 했더니 사담은 부활을 하고. 야, 이젠 뭐래도 이상하지가 않아. 개랑 합체해서 더욱 강력해진 사담. 영화는 이렇게 오즈의 마법사를 패러디하며 급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과연 이 영화는 어떤 의도로 만든 것일까요? 왜 만들었니? JY 황님께서 한 줄 평을 적어주셨는데, 영화에 비해 여배우가 너무 예뻤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근데 내용에 대해 하실 말은 없으셨나봐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쓸데없이 안 어울리게 누님들이 이뻐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 없이 웃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영화. 못 말리는 람보가 더 재밌지만 못 말리는 비행사와 세트로 보면 더 골 때리는 영화 못 말리는 람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투스앤테일님 팬아트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시바견이 더 잘생겨졌네요. 이렇게 시바구불이 사람보다 잘생겨지고 귀여워지는군요. 시바. 아, 그리고 채널에 겹경사가 생겼네요. 한대성님, 최창욱님 취업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곧 취업하실 CKDGHM님, 아, 뭘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중합체 HJ님, 강용선님, 기리기리님, 김상균님, 김지수님, 듀온터님, 매진이님, 싸니꾸님, 성봉기님, 세수밀님, 오지성님, 원스타님, 이준님, 빠이야 불꽃님, 웃음과 복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리뷰 보시고 꼭 취업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화이팅!